안녕하세요. 지니쌤이고요. 같이 볼 문제 오늘 2019학년도 고3 3월 모의고사 제목 문제였죠? 자, 제목 문제인데 사실 얘가 좀 약간 특이했던 게 서두에서는 복사기에 대해서 뭐 특징 얘기하나 했는데 글이 좀 다르게 흘러갔죠. 끝까지 확인해봐야 알수 있는 거였고 어쨌든 글의 소재 서두에서 확인 가야겠죠. 가볼게요. 제일 처음 가서 보니 비록 복사기라는 것이 자, 글의 소재 복사기였고 이것이 are made, 만들어져 있어. 근데 뭐를 위해서? 쉬운 사용을 위해서 by anyone, 그 어떤 누구에 의해서라도 쉽게 사용돼야 돼. 이렇긴 한데 실제로는 그 복사기의 complicated, 복잡한 특징들, 그리고 복잡한 interface, interface가 원래 뭐 접속 이런 뜻인데 지금은 그냥 interface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복사기의 그런 복잡한 특징과 interface가 그 복사기들을 어떻게 만들어? frustrating, 좌절감을 주는 걸로 만든대. 그럼 얘까지는 뭔 얘긴가요? 복사기, 원래 쉬어야 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아. 이 얘기 나온 다음에, 그래서 그 복사기는 필요하죠. 주기적인 maintenance. 얘 뜻이 유지 보수 같은 게 되겠죠. 종종 고쳐야 돼. 유지가 필요하고요. 그것은 바로 task, 업무죠. 근데 어떤 업무? require, 요구한대. 전문화된 지식을 요구하는 그러한 업무가 있어야 돼. 예시가 나와 있죠? Such as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토너 카트리지를 아니면은 어떻게 그 잼드 페이퍼니까 안에 낀 종이 있죠? 빼기 힘든 거. 그 잼된 페이퍼를 어떻게 꺼낼지 이런 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을 필요가 있대. 자, 복사기 쓰기 쉽지 않구나라고 했는데 그다음 가서 보니까 이야기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흐릅니다. 뒤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은 그러한 전문 지식이 근데 tends to be unevenly. unevenly 하면은 원래 even까지가 평평한 뜻이 있거든. 그래서 on이 붙었으니까 평평하지 않게, 고르지 않게 분포되어 있어. 누구 사이에서? 사용자 사이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지금 여기 대시 꾸며주고 있는 게 누구였냐면은 앞에 있는 knowledge입니다. 이 지식이었고, 복사기. 사용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화된 지식이 필요한데 그 지식은 that tends to be 고르지 않게 분포되어 있대. 사용자 사이에서. 이게 뭔 말이야? 그럼 사용자마다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지식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즉, 복사기 종이 꼈을 때 종이를 뺄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 빼는 사람도 있고요. 토너 카트리지, 채울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채울 수 없는 사람이 있겠죠. 이렇게 지식이 고르지 않게 분포되어 있대. 라고 한 다음에 이러한 특징들. 그럼 이러한 특징은 뭔가요? 앞에 나왔던 그 복사기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되어 있다? 사람마다 다르다. 이 얘기죠. 이러한 특징이 놀라운 스티뮬라이, 자극이 되고 있죠. 근데 뭐를 위해서? informal interactions. informal이니까 비공식적인, 형식적이지 않은 상호작용에 있어서 놀라울 만큼의 자극이 되고 있대. 대체 왜? Because, 왜냐면은 그것들이 그러한 특성들이 give, 주기 때문이야.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이유를 주겠죠. 무슨 이유? To launch into conversation.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이유를 준대. 아, 그렇구나. 내가 만약에 종이를 못 빼고 있어. 그럼 옆에 있는 쌤한테, 쌤, 종이 좀 빼주세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걸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이유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사기에 대한 지식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이유가 될수 있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아, 계속 가볼게요. 뒤에 보니까 우리가 관찰해왔죠? 직원들이 turning to one another. 지금 보고 있는 turn to가 의지하다 이 뜻이고요. 서로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는 직원들을 본 거야. 도움받기 위해서. 또 watching one another. 서로 서로 보는 거죠? To learn more about the machine. 그 기계, 복사기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 어떻게 하는가 딱 보고 있겠죠. 이렇게 서로 보는 걸 봤고요. 그 다음 또 and 뒤에 보니 commenting on, 언급하더래. 이 복사기의 poor operation. 아, 복사기 왜 이래? 이런 식으로 같이 복사기 욕하면서 형편없는 작동 대해서 욕도 하면서 같이 언급을 하더래. 이런 걸 봐왔고요. 또 이러한 casual conversation, 일상의 대화라는 것이 can naturally,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겠죠. 다른 주제까지 이어질 수 있고요. 그런 것들 중 몇몇 개들은 work related, 일과 관련된 대화로 이어질 수 있겠죠. 주제가 보이죠? 복사기라는 것이 생각보다 복잡해서 대화의 주제가 될수 있다. 이 얘기였고요. 끝까지 가보긴 할게. and 뒤에 보니까 what is being copied. 그리고 지금 무엇이 복사되고 있는가? 이것이 can be as important as the fact. 그렇게 중요할 수 있는데 as the fact. 이러한 사실만큼 똑같이 중요할 수 있대. 어떤 사실만큼? that it is being copied. 그것이 복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만큼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이 복사되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할 수 있대. 왜 그런지 뒤에 보니까 사람들이 gathered around, 쭉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might discover, 발견할 수 있겠죠? In the document, 그 문서에서, 그 기계에서 나오고 있는 문서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야. 뭐를 알 수 있어? The write-up of a colleague's project, 동료가 쓴 프로젝트, 뭔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한 프로젝트가 이제 relevant,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자신의 일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 이거 업무하세요? 저도 이거 하는데 이렇게 말을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OR 뒤에 보니까 새로운 회사 정책까지 알 수가 있겠죠. 복사기 나오는 거 보면서. 근데 그 정책이 that might affect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그들에게. 우리 회사 이런 정책 생겼어?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할 수도 있대. 라고 쭉 예시 보여주면서 마지막 끝에 풍부한 대화가 종종 이어지겠죠? 그럼 주제 확실하네요. 복사기 나와야 되고 복사기 주변에서 대화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얘기한 거죠? 그럼 선지 가서 체크합시다. 먼저 1번 가서 보니까 제목은 조금 더 고급스럽게 나오기 위해서 조금 추상적인 표현 나올 수가 있죠. 먼저 1번 확인해 보시면은 less paperwork, 더 줄어든 문서 업무일수록 더 좋은 수행이 생긴다. 아예 아니죠? 문서 작업 줄이자 이런 얘기 아예 안 나왔었고 그 다음 2번 가서 보니까 너무나 많은 대화가 블락스, 막아버린데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아니었죠. 오히려 대화를 추진시키는 게 복사기야. 이 얘기였기 때문에 막는다. 이런 거 안 나왔고요. 그 다음 3번 가서 보니까 사용자 친화적인, 즉 사용자가 사용하기 쉬운 그러한 포토카피여 복사기는 결코 성취되지 않는다. 결코 오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 아니었죠. 사용자 친화 복사기 얘기 언급도 안 됐고요. 그 다음 4번 가서 보니까 하이테크 머신스. 자, 복사기가 첨단 기술인가요? 그렇게 볼 순 없죠. 말이 안 되고요. 하이테크 아니었고. 마지막 5번 가서 보니까 이게 지우면 안 되는데 5번은 멀쩡해야 돼. 5번 가서 보니까 워크플레이스. 직장에서의 복사기라는 것은 뭐가 될 수 있다? 대화를 부스터, 추진하는 역할일 수가 있다. 답이죠. 그래서 5번이구나. 골라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질문 여기까지 볼게요. 수고했습니다. 굿락.